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아르헨티나를 다루려고 했는데 프랑스 경제부 장관의 충격 증언이 나와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짤막하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전 프랑스 경제부 장관의 충격 증언, 그리고 러우전으로 가장 많은 것을 상실한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 뭐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폴란드에서 이 바르샤바에서만 무려 50만 명이 모여서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뭐 시위의 결정적인 동기는 이 야당을 탄압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려는 현직에 있는 두다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다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폴란드 시민들의 한 70% 정도는 우크라이나 전 개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뭐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혹자는 르비프 지역은 역사적으로 폴란드 땅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수복해야 된다. 그래서 폴란드 국민들이 두다 대통령을 지지해서 두다가 이 르비프를 장악하는 것, 이런 시도를 이제 지원할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폴란드 내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 국민들의 불평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입니다. 이 한 150만 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현재 폴란드에 있는데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기본적인 주거라든가 뭐 혹은 직장도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계를 먼저 채용하도록 이렇게 두다 정권에서 이제 강요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 일자리가 있으면은 폴란드 국민보다 먼저 우크라이나인을 채용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들이 먹고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폴란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니 당장 이제 폴란드 국민들은 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민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 초기, 러우전 초기에는 뭐 미국이 지원하고 그리고 뭐 이 서구가 똘똘 뭉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면 여기에 이제 편승해서 폴란드가 좀 영토를 넓힐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러시아를 약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환상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폴란드에 있는 사람도 이미 전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민들은 르비프 지역에 특히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미 이 르비프 지역에 뭐 그 주변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폴란드 영토이긴 하나 현재 폴란드계는 거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2차 대전 이후 폴란드 영토는 특히 이 독일 쪽의 땅을 많이 이제 넘겨받아서 폴란드 영토는 과거보다 넓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 르비프 지역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원래 폴란드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싫어했습니다. 뭐 볼린 지역 사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갈등이 있었죠. 그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잘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우크라이나 내 과거 이제 이 폴란드 영토에 있던 르비프 주변 지역, 여기에 폴란드계는 한 2%, 3% 정도밖에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 5, 60% 살았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비에트와 폴란드 경계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 대부분의 폴란드계 주민들은 떠났습니다. 이미 뭐 좀 제법 넓은 독일 쪽 영토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뭐 영토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는 거죠. 이 폴란드인들은 가급적이면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쪽과 뭐 연결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뭐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켜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것이 이제 폴란드인의 꿈입니다. 사실은 모든 국민들, 모든 세계 각국의 국민들의 꿈은 뭐 전쟁을 해서 이겨서 적을 무찌르고 영토를 넓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경제를 발전시켜서 부자 나라가 되겠다, 이게 이제 그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다 대통령은 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사이코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폴란드 이 영광 뭐 이런 것을 되찾겠다 그런 망상에 지금 한국으로부터도 이제 많은 무기를 외상으로 수입하고, 외상으로 수입했습니다. 아직 돈을 한국 정부에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경제 지금 엉망입니다. 자, 외상으로 수입하고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현재 이제 폴란드 군들을 군복을 벗긴 다음에 용병으로 이렇게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뭐 제가 그 얘기는 과거에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저는 1990년대 미국이 이 진정한 뭐 그때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늘 그때 꿈에 젖어 있었던 거죠. 뭐 저는 90년대 이제 한국에 있었지만은 90년대 말에 처음으로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왔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었는데 이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그때 당시는 이제 미국을 동경했습니다. 이미 공산권은 다 붕괴되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공산권 국가들도 미국을 동경하고 러시아인들도 미국을 동경하고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을 동경했었죠. 그리고 미국은 정보통신, 뭐 IT 그리고 뭐 인터넷 혁명, 바이오테크 이런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명실상부한 이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탐욕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흘러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제국주의적인 야욕으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데 당연히 대가를 치릅니다. 미국 역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제국주의적인 행태로 이것을 메꾸는 겁니다. 그것이 20몇 년 동안 누적이 된 겁니다.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데 저는 미국이 이렇게 이제 하드랜딩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프트랜딩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스스로 건강해져서 다시 이제 이 강한 나라,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나라, 그런 국가로 이제 거듭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90년대 뭐전 세계 사람들은 사실은 미국을 동경했습니다. 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전 프랑스 경제부 장관의 증언입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 가시면은 이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뭐 프랑스어는 까막눈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소개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꼭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전 프랑스 경제부 장관 아르노 몬테브루는 미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일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미국은 먼저 군사적인 자산을 사용합니다. 먼저 미국은 9.11 이후에 구축한 모든 형태의 도청 및이 스파이 시스템입니다. 뭐 사이버, 이 해킹 시스템 이런 거다 포함한 겁니다. 정보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테러리스트의 말을 엿듣지 않는다. 그들의 도구는 매우 훌륭하다. 미국은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외국 기업을 도청한다. 그리고 오바마 시절 때 드러났지만 미국은 서유럽, 미국 동맹국들의 지도자를 다 도청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바마 때 드러나서 오바마가 실제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해서 크게 화제가 되었죠. 국가 수장도 도청하는데 기업을 도청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다. 2014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프랑스 땅에서 미국 NSA가 7,500만 건의 대화와 이메일을 취득했다고 밝혔을 때 분명해졌다. 피에루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알스톰 사건으로 미국 감옥에서 부당하게 2년을 복역하기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검사가 2년 징역형을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한 거죠. 그는 미국에 타협하기보다는 프랑스의 국익을 수호하기로 결심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프랑스를 수호했기 때문에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 피에루치가 맨하탄에서 구금되었을 때 미국 검찰은 그의 눈앞에 100만 개의 이메일을 들이밀었다. 어떻게 미국 검찰이 알스톰과 관련된 100만 개의 이메일을 받았을까? 불법 도청과 해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100만 개의 이메일. 이 피에루치의 이제 변호사가 그것을 읽고자 결심을 한다면 3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피에루치는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다. 이런 도감청과 사이버 침투는 군사적인 도구다. 둘째, 그들은 영토를 초월하는 이 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분명히 법의 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즉, 미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권한이 있다. 미국은 권한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일종의 이제 제국주의적인 법이다. 그 예가 알스톰 사건이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회사 간의 계약. 그들은 10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범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알스톰을 고소했다. 미국은 피해자가 아니며 이 사건에 연루된 미국 회사는 없었다. 그들은 타국의 주권적 이익을 훼손하면서 스스로를 세계 경찰이라고 선언한다. 이것은 명백한 간섭이다. 미국은 모든 분야,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렇게 한다. 예를 들면은 이따르 사건은 특히 흥미롭다. 미국은 2만 2천 개의 목록을 만들고 제3국으로의 수출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스스로 미국에게 부여를 했다.
프랑스 이외의 지역, 미국이나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이 승인 목록에 포함된 사건을 거론하자 프랑스 라팔 전투기에 바르는 광택제가 잇따르는 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이 광택제가 라팔 날개에 발려있다는 이유로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를 판매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프랑스는 라팔을 이집트에 팔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이러저러한 나라에 수출할 권리가 있지만 미국의 적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가 미국의 적이라면 프랑스가 왜 신경을 써야 하냐? 동맹의 적, 미국의 적은 반드시 프랑스의 적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집트는 미국의 적도 아닙니다. 이집트는 친미국가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는 2만 2천 개의 제품 모두를 프랑스에서 생산해야 됐느냐? 불가능하죠. 이것은 주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 애국법, 미국의 이제 Patriot Act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자. 2001년 9월 11일,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프랑스 회사가 미국 회사에 인수되면 미국 정부는 미국 회사가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청할 일방적인 권한을 갖는다. 절대적으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특허, 기술, 사람, 혐의도 없고 법원의 허락을 받지 못해도 미국 정부는 정보를 압수하고 조사할 수 있다. 즉, 미국 기업 혹은 미국의 투자회사가 프랑스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 경우 프랑스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미국 정부가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면 그냥 쳐들어가서 정보를 다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핵 잠수함과 발전소에 장착되는 밸브, 이 밸브를 만드는 회사, 이 세고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 기업이 인수했을 때 이 사업이 이제 미국의 통제하에 있다고 미국은 선언한 겁니다. 회사에 있던 프랑스 핵 잠수함과 발전소 정보를 미국이 가져가려고 한 겁니다. 이때 프랑스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다시 이 회사를 캐나다에 팔았습니다. 캐나다에는 취해법이 없으며 캐나다인과 일하는 지금은 뭐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프레데터 포식자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핵 잠수함을 정비하는 세고가 이 우리 핵 잠수함의 정보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핵발전소 정보 이것을 미국에 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프랑스는 주장을 한 거죠. 캐나다인은 그렇게 할 권리가 없고 캐나다인은 이런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세고의 정보를 훔친다면은 그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프랑스가 미국에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 이것을 이제 전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왜 프랑스는 대응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자 아르노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첫째, 프랑스 내부에 존재하는 약점 때문이다. 프랑스는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미국에 반발할 때 치러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뭐 이 점을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2003년 미국이 2차 이제 이라크 침공을 할 때 프랑스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들은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뭐 프리덤 프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면서 조롱을 했죠. 그리고 프랑스의 유무형에 엄청난 제재를 가해서 보복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프랑스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고 합니다. 뭐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프랑스인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우리 스스로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프랑스는 스스로 주인이 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작가는 자발적 노예에 관해서 매우 훌륭한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노예 상태는 습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그냥 이제 미국의 노예 상태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젖어 있는 겁니다. 이런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프랑스가 자유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제 자유를 다시 찾고 만약 이 자유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미국이 이제 프랑스를 괴롭히면은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그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치르자. 이렇게 이제 전 경제부 장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남긴다. 이 자발적인 노예 상태. 이것은 나에게 이 줄리안 어산지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우리가 불의를 목격하고 행동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결국 이 우리 자신을 이제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만들면서 우리를 방어할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 바로 이렇게 줄리안 어산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예 상태로 젖는 겁니다. 에이, 뭐 괜히 개기면은 미국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그냥 노예 기면서 살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즉 노예처럼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는 그 능력, 그것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줄리안 어산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린지 그레임 상원의원과 아담 시프 하원의원,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대리전 구도가 미국에게는 판타스틱하다, 환상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미국인들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미국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인들이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다. 미국의 희생 없이 러시아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도가 환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 이것은 뭐 이 제3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섬뜩합니다. 끔찍스럽죠. 그러나 미국인들에게는 실제로 이런 말이 먹힙니다. 이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야, 미국이 뭐 손해가 나냐, 피해를 보냐. 만약 피해를 본다면 좀 주저하지만은 뭐 미국이 손해 보는 거 없어? 그럼 뭐 에이 뭐 대리전 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 자체가 워낙 큰 나라고 이 경제권 자체 미국 내의 경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 미국 자체가 가장 큰 고객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아예 신경 쓰지 않죠. 다른 나라를 볼 때는 뭐 어디 저가의 뭐 부품이라든가 제품을 사올 때 이때만 이제 쳐다보게 됩니다. 중국 보고 야 이거 싸게 만들어줘 하면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그 위에는 사실은 대부분 미국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손해볼 것이 없다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힘, 전쟁 수행력은 크게 물리적인 군사력과 그리고 소프트한 하이브리드 전 수행 능력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이 소프트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수행 능력에는 뭐 일단 기축 통화국의 지위,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죠. 이 금융 시스템 통제력. 그래서 러시아를 뭐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고 러시아의 어떤 이제 외환 보유금을 몰수하고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국제적인 동맹이 있습니다. 이 외교력입니다. 그리고 빅테크와 주류 언론을 이용한 뭐 선전전 그리고 헐리우드 문화전 이런 모든 능력이 하이브리드 전쟁 수행 능력에 포함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미국은 스스로 세계를 매니지한다. 세계를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경영한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우전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상실한 나라는 어디일까? 자, 이런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잃을 것이 많은 나라가 가장 많은 것을 상실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잃을 것이 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이 피해를 본 것에 비하면은 작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미국은 무엇을 잃었을까? 첫 번째는 지원된 물자, 무기, 뭐 금전적인 것, 뭐 우크라이나에 뭐 한 천억 불 이상이 지금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것, 그리고 미국이 보관하고 있던 뭐 탄약 포탄 이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이런 것은 물리적인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군사력과 국방 예산은 이제 일치합니다. 자, 이것을 배제하고 하이브리드 전쟁 능력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국력, 뭐 특히 이번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전쟁 수행 능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전쟁 수행 능력에서 미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달러 시스템이든 국제 결제 시스템이든 뭐 이런 것을 웨퍼나이즈해서 실제 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에 제재를 가한다. 이것은 사실상 전쟁 행위입니다. 미국은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 수행 능력으로 사실은 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뭐 쿠바나 뭐 북한 같은 경우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죠. 뭐 이것도 일종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번 러우전을 통해서 이 미국의 허상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드러난 겁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내부 경제 현황은 오히려 전쟁 전보다 훨씬 화랑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제 스칼리러 방송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 자, 이 저가 에너지 풍부하게 넘칩니다. 그리고 과거 다른 국가에 투자를 했던 중국이 러시아에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 뭐 건설, 제조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 내에 인건비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공장을 지을 경우
이 러시아는 뭐 거의 사실 뭐 공짜나 다름없는 그런 에너지를 이용을 합니다.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구 기업 역시 이 러시아의 생산량을 확대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큰 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프랑스나 독일이 투자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독일은 중소기업이 메인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독일 내 공장의 생산량을 줄이고 러시아 내는 뭐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이제 러시아 내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중국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마 수출할 때는 세탁을 할 겁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미국의 제재망을 피했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의 기축통화국의 지위, 금융시스템 통제력, 미국의 경제 제재 이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무력화된 겁니다. 미국의 큰 전력이 하나 이제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 각국들은 모여서 새로운 어떤 대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위프트에 대체되는 시스템, 그리고 이 미국 달러 시스템에 대체되는 어떤 나름대로의 방식들, 막 각국 스스로의 화폐를 이용하든지 브릭스 공통화폐를 만들든지 미국의 제재망을 회피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잠재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상실하게 되면 미국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과 빅테크를 이용한 선전전 역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한데 빅테크가 워낙 넓게 이제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빅테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진실에 접근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고안된 어떤 선전전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헐리우드의 문화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각종 소프트 파워가 벗겨지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하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님을 서포트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 이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이 이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맥그리거 대령은 유럽 상황을 굉장히 이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독일 지도자가 나와서 뭐라 떠들고, 그리고 뭐 핀란드 뭐 이런 각국의 나라들이 나와서 야,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무너뜨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서유럽 각국 시민들의 정서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해야 되냐? 왜 핵전쟁이 될 수도 있는데 나토가 거기 개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도부들이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가의 러시아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피해 엄청나죠. 독일 국민들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국민들은 이 상당수가 이제 이 반정부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결국 뭐 독일이나 각국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정권을 끌어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 정부 역시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각국의 어떤 지배 엘리트들, 서유럽입니다. 이들 엘리트 계층도 미국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이 협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 내면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이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죠. 특히 마크롱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프랑스는 좀 반미적입니다. 이 마크롱은 하루를 멀다 하고 이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을 쏟아내고, 그리고 프랑스는 여기에서 어떤 독자적인 노선을 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 로우전이라는 대리전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이제 충성하는 그런 국가의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둘씩 이렇게 떠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솔직한 민심입니다. 러시아와 나토가 직접 붙게 되면 유럽이 글자 그대로 난장판이 될 텐데 그것을 원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국민들은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장사를 하고 교육을 해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인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동맹국들 역시 미국에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별도 공간에서는 이제 인도, 뭐 브릭스 국가들, 뭐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모여서 브릭스라는 미국 대체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이 이 로우전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겠습니다.
서구는 세계 인구의 한 20%,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것을 붙이면 조금 커집니다만, 이 세계 인구의 80%는 사실상 이 미국의 이제 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당수 이 세계인들은 미국에 대해서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에 이제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이 세계인들이 미국을 동경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은 미국에 득이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 세계인들이 미국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가서 공부하고 싶어 하고, 미국에 이민 가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에 이민 와서 또 인재가 되어서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미국에 이민 오고 싶어서 그 나라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한 몇백만 불 두고 투자해서 이민하고, 그리고 미국 내 집을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미국에 이제 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국의 지도자들, 엘리트 계층이 미국을 동경해서 미국에 또 이제 투자를 하고, 뭐 돈을 파킹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속에 있는 미국에 대한 동경과 존경심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미국의 손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는 아르헨티나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